미국의 은행들이 얼마나 약하게 깨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이 페이퍼가 모든 문구의 중심이나 어떤 그 화두는 은행에 대한 시스템 불확실성이 있다. 이 위기가 그냥 심리적인 위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자 평상적인 기준 대비해서 위험해 보이는 은행들까지 다 이들이 이제 소팅을 해보니까 186개라는 겁니다. 오늘 모신 분은 K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시죠. 유신익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연준 의장이죠. 파월의 한마디가 나왔어요. 연내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25bp. 뭐 이건 예상대로인데 이 연내 하지 않겠다는 말,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에 좀 약간 충격을 준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또 옐런 장관의 뭐 모든 은행들에 대한 예금을 다 보증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미국 시장이 장중에 잘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훅 떨어졌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옐런 의장은 이제 말로써 그동안 위기를 이제 모면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뭐 현재에 존재하는 위험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투자를 갖다가 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지금 팩트를 보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일단 팩트 체크만 그쵸, 하면 예. 데이터를 옐런 재무장관이 할 수 없는 이야기의 범위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보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두 번째는 청문회에서 그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금액을 갖다가 다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전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예금 보장을 해주는데 그 관련되는 재정이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점점점 없었던 거죠. 행간의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없었던 상태에서 일단은 말을 먼저 한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페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모든 초점이 다 물가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가에서 어제 이야기 나온 것은 중간에 우리 파월 의장이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번에 이제 은행에 그리고 금융의 리스크 때문에 이번에 일시적으로나마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올리지 않을 것까지도 고려를 했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통화 정책 성명서라든지 아니면은 파월 의장의 뉘앙스를 모두 다 행간해서 읽어보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불확실성도 있고, 인플레도 세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너무 뜨거운 건 맞는데, 지금 이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가 어디까지 확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를 안 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점도표나 그 뉘앙스들을 판단했을 때는 물가는 소폭이라도 어쨌든 지난 12월 대비해서 코어 CPI든 CPI든 오르는 것으로 보지만, 전체적인 기조가 크게 오르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더 오르는 그런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좀 더디다. 그런 와중에 오히려 모든 문구의 중심이나 어떤 그 화두는 이 은행에 대한 시스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옐런 재무장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은행의, 미국 은행의 시스템은 근데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이제 재무부에서는 외환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 불안이 나타났을 때 300억 달러 정도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많은 부분에 대한 기여는 일단 페드는 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되냐? FDIC가 해야 됩니다. 근데 FDIC의 입장이나 그들의 재정 상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이렇게 뵌 거는 오늘 이제 중심 토론 이야기 이슈인데, 사실은 그 모니터리 타이트닝 때문에 미국의 은행들이 얼마나 약하게 깨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이 페이퍼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그 경제학자분하고 MBI에 소속된 경제학자분께서 빠르게 이제 전 샘플링을 해서 빠르게 이제 논문을 이제 디스크립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면 이 위기가 그냥 심리적인 위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자 뭐 이런.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SVB 터지고 나서 바로 그다음에 저 시그니처 그쪽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랬을 때 그냥 바로 그 뭐 모든 예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뭐 다 보장을 해줄게, 뭐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줄게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환호했던, 그렇죠. 그게 좀 떠오르거든요. 아침 방송에도 그 언급하면서 아, 별로 이제 문제 없을 거야, 이제 가라앉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제에는 미국이 정말 그 모든 거를 감당할 만한 연준이 혹은 미국 재무부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전제하에 우리가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게 급하니까 그냥 과장해서. 과대 어떤 발언을 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신뢰성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죄송스러웠지만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능력, 그게 결국 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말이 먼저 내뱉어지니까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을지언정 이게 언젠가는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언젠가는 들통이 날 텐데 이거는 좀 믿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라는 그 당혹감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사실 의와의 청문회면은 이거는 좀 그 자기가 거기서 증언이 뭔가 거짓이 섞였거나 이러면 다 책임이 나중에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이번에 이제 오늘 얘기한 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이 커버할 수 있는 뭐 아까 말씀하신 재무부 산하 바로 긴급 쓸 수 있는 게 아까 몇백억? 300억 달러. 300억 달러. 그 외에 그 연방 그 기금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냥 그걸 통해서 뭐 다 예금자 보호 전액 보증해 줄게 뭐 SVB나 이럴 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거기가 그냥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그들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FDIC에서 당장 들 수 있는 금액이 1280억 달러 정도입니다. 커 보이긴 하는데 1280억 달러가 커 보일 수 있으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SBB 처음에 긴급 인출 막 떨어지면서 뱅크런 그때 이제 많은 보도에서 앱으로 인출하느라고 더 빨랐다는데 그때 거의 400억 달러 빠졌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퍼스트 리퍼블릭이 그것 때문에 전염이 돼서 200억 달러 정도 빠지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형은행들이 돈을 넣으면서 멈춤이 됐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두 은행에서만 나간 게 600억 달러 정도. 그러면은 절반 정도 금액이고 사실 이 이제 뒤에 논문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부실화되어 있어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잠재적 예금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리카하고 그 마토브의 논문에 의하면 일단은 실증적인 논문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3,000억 달러. 아, 근데 상당하네요. 근데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은 1200억 달러 정도 FDIC에 있고 그 다음에 재무부에 300억 달러 있으니까 1500억 달러고 그러면 나머지 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하지? 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식이냐면 그 구조를 아셔야 되는 게 연방정부가 FDIC한테 보통 투자를 하는 식으로 자금을 예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그 예적금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FDIC한테 정부가 이제 예금을 하고 이자를 줍니다. FDIC가. 근데 그 이자율이 보통 한 1.7% 되게 낮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위한 어떤 조성기금이기 때문에. 근데 관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지금 그러면은 기금을 그쪽에 예금을 하고 FDIC한테 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한테, 재무부한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매월 소규모로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지출을 갖다가 멈춘 상태에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다가 게다가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공화당에서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스토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예산을 서로 이쪽 금액을 쓸 겁니다 라고 해서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 그럼 부채를 얼마 정도 증액합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후순위로 부채 합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 자체에서 공화당이 요구하는 게 주택이라든지 사회복지지출 관련된 금액들이 너무 과도하다. 여기서 1,500, 그러니까 작년에 지출됐던 22년도 회계연도에 지출됐던 금액에서 1,500억 달러를 줄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 공화당의 예산안과 부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FDIC가 이 기금을 갖다가 더 늘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게 약간 오리무중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떤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FDIC, FDIC가 가지고 있는 1,300억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 그 다음에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300억 달러, 한 $1,500억 달러의 맞습니다. 유동성은 있는데 그렇죠. 그 이상이 되는 게 지금 연구소의 그 보고서 그 논문으로는 $3,000억 달러니까 나머지 $1,500억 달러가 만약 문제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근데 그냥 미국이 급하면은 그냥 돈 늘려서 찍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채한도 협상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일단은 그 연구소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MBI라고 그 에리카라는 이제 캘리포니아. 그걸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 자료. 이 내용을 일단은 핵심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보다 여기 이제 논문이 이제 빠르게 좀 나왔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도 미디어에서 몇 번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상세하게 우리가 조금 이런 논문은 실증 데이터고 뭐 학계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아카데믹 내용이 아니니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상은 미국의 은행 4,800개 이상의 은행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무 데이터를 다 샘플링을 다 해가지고 다 뽑아내서 일단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엠피리컬리 방식으로 이제 다 도식화를 해가지고 자산 규모를 이제 상세히 볼 텐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190개 은행 정도가 일단은 잠재적인 부실과 예금자들이 뱅크런을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중에서 그러면은 다 합산을 조금씩 쪼개져 가지고 해보니까 이 은행들에서 나갈 수 있는 총 자금액이 $3,000억 달러 정도가 예금 인출이 가능한 위험한 요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SVB도 자산 가치가 장부가로 했을 땐 몰랐는데 마크 투 마켓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시장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가로 하니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국의 전체 은행으로 대상으로 그러면 시장가가 지금 전체 은행들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 계산해봤더니 장부가 대비 $2조 달러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식으로 하면 PBR이 1배인데 네. 그냥 1배로 그냥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 0.7이다, 0.8이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총액이 $2조 달러나 되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PBR이니까 이제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과대평가 위쪽으로 예, 과대평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고.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별로 나눠서 보면은 이제 하위에 있는 작은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은행들은 사실은 한 20%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장부가의 자산 가치보다 20% 정도는 시가가 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상위는 좀 덜하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그 팩트 데이터 체크를 해보면. 네.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사실 뭐 이번에 옐런 장관이 얘기한 건가요? 6개 은행 정도가 뭐 불안하지만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네네. 그거 보시기 전에 하나씩 그 얘기 여기 나옵니다. 다. 아, 그래요? 좀 한번 요거는 간단한 표니까 제가 해석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4,800개 은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 전체 은행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애그리게이트한 로스, 장부가 대비한 이제 그 시가로 계산했을 때 환산 손실이 여기 이제 2트릴리언, 그러니까 $2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 로스 대비 SM, 그러니까 그들이 장부가로 갖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전체 은행들이 장부가로 갖고 있는데 거기서 로스의 비율이 얼마 되냐? 9%, 그러니까 대략 1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MMAsset의 uninsured deposit, 이게 뭐냐면 MMAsset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마크 투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했을 때의 에셋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가화 했으면 이제 당연히 지금은 장부가보다 다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시가가 이제 많이 낮아져 있는데 그 에셋 중에서 그러면은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예금의 비율이 몇 프로야? 왜냐면 이쪽 예금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보장을 못 받고 지금 재무부에서도 뚜렷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번에 다 해준다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렇죠. 믿었던 게 그건데 지금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언가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은 보험이 들어져 있는 예금보다 더 빨리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비중을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4%나 됩니다. 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사실 24%면은 거의 은행이 24%라고 하면 미국 상업은행이라 하더라도 24%면은 거의 뭐 뱅크런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총 $14조 달러인가? 그렇죠. 뭐 이 정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추산을 해보면은 그 $14조 달러보다는 약간 작은 것 같습니다. 약간 작은 것 같고 또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들이 그 이런 엠피리컬 이제 그 테스트를 해봐요. 되게 이제 좀 인상이 깊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2년 기점으로 해서 장부가 대비해서 그 인슈어드 커버리지 레이쇼가 뭐냐면은 장부가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가 있는 예금의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장부가로 했을 때는 이 X축은 뭐냐면은 은행들의 자산 규모별로 나래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은행부터 큰 은행까지 다 나래비를 세웠는데 보시면은 작은 은행들도 최소 20%는 감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자산에서 보험에 들어가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예금이 비율이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이 돈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돈인데 사실. 그럼 20%는 안전이고 대형은행들 쪽으로 갈수록 자산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무려 거의 40% 가까운 수준까지 육박합니다. 그럼 너무나 예치금이 들어와 있는데 대형은행들은 너무 안전하게 보여지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아,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마크 투 마켓,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가로 자산을 갖다 시가로 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커버리지 레이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금 비율은 몇 프로일까 이렇게 다시 해보니까 이 금액들이 많이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많이 쪼그라든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0으로 붙을수록 이제 인슈어드, 그러니까 보험에 들어가 있는 예금자들이 이탈을 했을 경우에 이제 시가로 자산 가치를 매겼을 때 거기서 다 계산하고 그 돈들이 빠져나갔다고 계산했을 때 남는 돈의 비율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은행들이 이 소형은행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대부분이 위험에 많이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SVB 사태 이야기할 때 기초가, 베이스가 일단은 시가화 했을 때 국채가 자산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로스가 있었다. 이거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제든지, 그러니까 보험인데 보통 보험 예금을 드는데 이제 보험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예금이 들어간 사람들, 금액의 비중이 몇 프로냐. 그 금액이 많을수록 더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비율을 한번 도식을 해본 겁니다. Y축은 이제 말 그대로 시가화했을 때의 로스 비율이 몇 퍼센트, 이제 장부가 대비 몇 프로인지 이걸 보고, 그다음에 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불안한 예금이 이 시가화한 에셋 대비해서 몇 퍼센트인지를 양쪽으로 본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SBB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게 시가화했을 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예금의 비율이 거의 80% 이상 지금 육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이 되게 빨리 인출될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가했을 때의 그 손실 비율이 거의 15% 가까이 되죠. 그 당시에 왜 채권 팔아서 나왔던 손실 금액이 10% 약간 상회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네. 이제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4,800개에서 샘플링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쪽,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에 많이 편입될수록 사실 위험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은행들과 나머지 은행들 비슷한 수준의 은행들이 뭐 몇 개나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이거를 명칭을 안 줬어요. 논문에서는. 아, 그러니까 SVB와 똑같은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은행이 9개다. 그렇죠. 이 은행들이 지금 개수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 우측에 완전히 다 몰입된 건 E라는 뱅크 지금 하나가 있죠. 근데 나머지들은 물론 이제 한쪽은 리뉴얼블, 그러니까 보험에 안 들어가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의 비율은 G 같은 경우는 작지만 손실의 비율이 되게 높아요. G, B, E, D, A, F 이것까지 다 합치면은 9개 정도. 이 9개들이 항상 어쨌든 손실이든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의 불안정성이든 두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에도 노출되어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하나 또 어떤 것이 트리거가 돼서 터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저 9개가 그 터질 수 있는 네. 가능성, 위기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연준의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것이 또 가져올 파급 효과. 그렇죠. 이거를 생각해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난번에도 SVB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계셨지만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거는 경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플로우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하나 때문에 무조건 만약에 채권 자산에서의 시가평가로 인한 부실이 있었다고 해도 본 사업이 잘 됐으면 유동성이 계속 메꿔지면서 영업 한그름이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즉 벤처 투자와 관련된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유동성 관련한 리스크들이 한꺼번에 부각이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마찬가지로 이런 잠재적 부실의 위험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은행들이 이제 9개, 더 넓게는 C까지, 맨 밑에 있는 C까지 포함하면 이제 10개까지 되는데요. 이런 은행들은 거의 이제 SVB급에 해당하는 되게 극단치에 붙은 은행들이고, 이거를 제외하고라도 사실은 평상적인 기준 대비해서 위험해 보이는 은행들까지 다 이들이 이제 소팅을 해보니까 186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6개 중에서 우리가 중소형은행들의 재무제표를 다 살펴보고 사업의 특성을 다 살펴보면 어떤 은행인지까지 명칭까지 다 뽑아낼 텐데, 그것까지는 사실 힘드니 일단 개수나 현황이라도 파악을 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게 이제 또 추적해가지고 저 각 9개 은행의 네. 어떤 이름들이 밝혀지면 네. 또 갑자기 또 인출, 대량 인출 사태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게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뱅크런 그렇죠, 상황이. 맞습니다. 저것도 보안 되게 조절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조절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이 은행들은 아마 지금 이게 이제 학술적 논문이 아니라 실증적 논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뱅크들에 대한 이름들은 이제 미국 은행계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지금 계속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 재무부에서도 뭔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고민하고 네. 있을 거고, 터지지 않게, 터지면은 끝끝은 분명하니까 네네. 분명히 막기 위한 조치들이 나올 거라는 네,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